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미안해야 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거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거 없다.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되게 무모한 도전이긴 했을 거예요. 지금 너네한테 완벽하게 모든 걸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것만 보여주면 돼. 알았지? 제가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 늘 주목받는 선수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년 후보 선수였습니다. 경기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훈련뿐이었습니다. 혹독한 수비 훈련으로 해온 덕에 저는 수비력까지 갖춘 공격수가 됐습니다. 만약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키가 컸고 공격수로만 기용이 됐다면 아마 저는 수비력은 형편없는 반쪽짜리 공격수가 됐을지도 모를 리입니다. 후보 선수 시절의 이 경험도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를 잘 읽는 눈을 갖게 됐으니까요. 성공한 배구 선수 김연경은 이처럼 키 작은 만년 후보 선수 시절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고 수비가 뛰어난 공격수, 모두가 인정하는 저의 강점은 처음부터 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저는 매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키가 자라면서 내 약점이었던 신장이 강점으로 변하고 수비력과 공격력은 물론 경기 흐름까지 읽어내는 선수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 내가 노력한 것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열 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열 한 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열 방울만큼 땀을 흘렸는데 아홉 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되게 무모한 도전이긴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도전에 실패를 했더라도 저는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도전에 있어서는 분명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고. 근데 경험이 많아야지만 다음에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도전과 경험과 실패와 좌절이 다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는 계속 해봐. 지금 실수해도 돼. 지금 잘 안 돼도 돼. 지금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네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에 갔을 때 그게 완벽하게 됐으면 더 좋겠다는 거지. 지금 너네한테 완벽하게 모든 걸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것만 보여주면 돼. 알았지? 사실 이 사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이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너 어떡하겠다는 거야, 인마. 너한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새끼야. 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인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깝지 않냐, 이 기회가?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야, 인마.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를. 여기 와서 지금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요즘 세상이 그래. 두 번의 기회는 안 줘. 네가 여기서 운동하러 나가서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두 번의 기회 잘 안 와, 똑같은 기회가. 넌 의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운동장에서 거짓말 없다고 얘기했지. 너는 거짓말처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미안해야 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것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거 없다. 그때 되면 주위로 핑계 돌릴 거라도 없어. 네 자책하면서 살아야 돼, 인마. 후회란 과거의 내가 하거나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유감을 뜻합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특히 그 결과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그 일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틸브르 대학교의 심리학자 질렌베르그는 후회가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고 덜 후회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일단 선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을 잘하려면 충분히 생각해야 하겠지만 지나친 개선과 과도한 노력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후회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맥락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이 없다면 후회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매우 바라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으로도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환상에 불과합니다. 습관은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목표 대신 생각만 많아서 후회를 반복하고 있나요? 후회는 줄이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기계발서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도서를 추천하며 저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